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선 대외적인 이슈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회의 그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화요일 오늘 3월에 그 미국 슈퍼 화요일 즉 미국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지준율과 파월 청문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대외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미국의 어떤 슈퍼 화요일 같은 정치적인 이슈는 특정 업종에 따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국 양회에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에 조금은 조정을 빌미를 잘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준율과 파월 청문회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파월 청문회 파월의 청문회 발표할 때 시장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고점에 머무르는 만큼 이에 따른 차익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외 변수가 산재한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을 현재 결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와 저 PBR 종목으로 외국인 수급이 쏠리고 있는 만큼 동종 업종에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중국 양회를 비롯한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증권주 중에 하나인 키움증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영풍제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비용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기업 그 다우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비용 처리를 작년 4분기에 모두 완료를 하면서 이제 실적 성장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의 그 브로커리지 매출의 그 20%를 차지하는 업체로서 최근 들어 작년부터 국내 그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키움증권의 영업이익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조가량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적 대비 PER은 3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PBR 역시 0.4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본질적인 실적적인 측면 이외에도 동사가 발표했듯이 25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에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영업이익 1조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